자, 18번 문장 봅시다. 어법상 틀린 것은 또 1번부터 5번까지지? 빨리 보는 거야. 1번에 보니까 finding 나와 있니? 근데 뒤에 Asia라는 어떻게 컴마가 있죠? 무슨 구문을 물어봤다? 분사 구문을 물어봤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자, 주어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겠지? 됐죠? 단 뒤에 목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 이게 답일 확률이 높다. 자,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갑니다. 2번 문장 위치가 있죠? 그러니? 자, 보니까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컴마가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겠다. 그죠? 대시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보니까 아, 이건 좀 어렵죠. 이것까지는 안 나와요. Be known to, be known by, be known as. 수동태에서 by 대신 쓰는 전치사가 있어. 뭐 대신 쓴다? by 대신. 자,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잊어먹어라. 알겠죠? 자, 4번 보니까 자, 이건 뭘 물어봤어요? 주어 동사를 물어본 문장이니? 자, 뭡니까? 수의 일치 문장이죠? 자, 주어는 뭐예요? It's hunter죠. For food를 가로로 묶어놓으니까 It's hunter가 주어죠. 그러면 단수냐 복수냐? hunter가 뭐야? 단수죠. 자, 그러니까 뒤에 단수 동사 나왔죠. 이해 됐습니까? 5번 문장. 자, film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를 물어보는 거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 맞게 나왔네요. 답은 1번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봅시다. 크게 문법상은 없었어요. 절부와 그죠? 날지입니다. 날지. 써놨어? 자, 절부와 is quite popular. 자, as fat. 자, 애완동물로서 유명합니다. 어디에서? 유럽에서요. 이런 절부와는 조그만 어떻게 설치류라는 거지. 다람쥐과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어디에서요? Distinguished by their lights. 자, to dark stand cult. 이거, 이런 색깔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이거다, 이 말이겠죠? 크게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됐어요? 여기 뭐가 생긴됐다? Which? 아. Who? are가 생략됐죠? 그러면 이 절부아야 이게 주어죠? 절부아가 자 다양한 습관이 이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거 관계가 뭐야? 절부아가 지가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야 된다? found가 되겠네요. 뭐라고요? found 됐죠? 자 이런 날다람쥐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굴을 파고 삽니다. 자, burrow 굴이야. 알겠죠? 암기하세요. 이런 굴은요. 여기 해석하기 니네 좀 힘들다.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굴은요. capsuled. 자, 뭐야? 뭡니까? keep인데 수동태가 돼 있죠. 닫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닫혀져 있습니다. 언제? 여름 동안에. 알겠지? 자, 원래 여기 뭐 누구 때문에 누구가 닿는 거야? 날다람쥐가 닿겠죠? 그럼 바이 다음에 날다람쥐가 자 어떻게? 절부아가 생략된 문장이겠지? 그럼 능동형으로 만들어. 날다람쥐는 keeps 어떻게? 유지합니다. keep 합니다. 이 말이겠죠? 됐니? 뭘 keep 합니다? 자, 이 동굴이 이 말이겠죠? 동굴이 닫아놓습니다. 동굴을 닫아놓습니다. 그지? 자, 원래 keep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 잘 봐. 따라해. 다람쥐야. 날쥐가 keep 한다는 거야. 뭘 keep 한다? 이 위치 자리에는 굴이 나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주어겠지? 자, 굴을 뭐하게 놔둔다? sealed 하게. 이 문장이지. 알겠어요? 몇 형식 문장 따라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뒤에 보이니? 이쪽으로 앉아.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로 가서 구리, 그죠? 잘 봐. 어떻게 문장이 맞는가? 구리 주어로 갔죠? 동사가 뭐가 됐어? is kept가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어? sealed가 따라왔죠? 이런 문장이야. 알겠니? 발가 생략된 문장이야.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냥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수동태 문장 안 됩니다. 분명히. 알겠지? 위치가 뭐라고요? 굴이야, 굴. 굴은 닫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인 거. 언제? 여름 동안에. 그리고 left죠? 이것도 수동태야. is left겠죠? 이건 어디서 온 거야? 보호에서 온 거야, 이 문장. 이해되니? 언제? 겨울 동안에. 자, 그럼 이거 능동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자, 음식을 찾을 때, 자, 얘는 절부 안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밤동안에 먼 거리를 어떻게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해석이 잘 안 되죠. 자, 일단 주어는 날다람쥐는 절부하는 be known to 뭣뭣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뭐 여기 커버가 해석이 안 돼. 커버하는 것으로. 커버의 뜻이 이동하다, 여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밑줄. 자, long distance, cover long distance,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말이겠죠. 됐니? 여기 분명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문장 분사구문 만들죠. 자, 언제? 그것이 사냥할 때, 음식을 사냥할 때. 이 문장이겠죠?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시제가 같죠? 현재. 그러니까 hunting for food가 된 거죠. 됐지? 자, 이런 문장만 알면 시험 문장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even enough. 이상하게도 although it's hunters for food. 비록 그것의 사냥이죠. 접속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꾸며지는 문장이죠.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헌터가 주어죠. 음식에 대한 사냥이 사냥은 자 take가 거기서 take 다음에 is 나왔으니까 뭡니까? 걸리다죠. 자 그것의 사냥은 자 이렇게 됩니다. 뭐 그것이 그것에 대한 long distance 그것을 먼 거리로 하지만 사냥을 오랜 기간 하지만 이 말이겠죠? 절부와 자 이게 주어야. 진짜 문장의 주어는 이거겠죠. 얘는 자, 이렇게 보여요. seem. seem은 이형식 동사인데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을 필요로 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레얼리가 있으니까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해석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음식의 사냥을 위해서 먼 거리를 가지만 자, 이 날다람쥐는 물을 거의 필요하지 않게 보여요. 이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잘 봐. 비록 그것의 사냥이 걸려요. 알겠지? 뭘? 이 시간이 그것을 멀게 하지만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자 주어는 뭐야? 헌터고 동사는 takes야. 해석 주의. 자 그 다음에 이 날다람쥐가 불완전하게 느꼈을 때도 그래서 feel이 동사고요. unshape가 보호죠? 이건 알겠지? 그것은 자 이럴 때 그것은 이렇게 시도합니다. attempt죠. 모래를 찹니다. 어디로? 자 공격하는 자의 얼굴로 뒷발로. 됐니? 어디서 끊어 읽었는가? 자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구문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1번의 문장에서 보니까 자 분사 구문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봤고요. 2번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3번 be known to, be known by 대신에 쓰는 전치사를 물어봤다. 알겠죠? 여기서 cover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다? 이동하다, 여행하다라는 뜻이었고 자 takes 4번은 주어와 수의 일치 문장을 물어봤고요. 5번은
2형식 동사의 보어, 형용사 보어를 물어보는 문장이었다. 그게 어렵지 않죠?